처음 들어보는데 뭐 법 관련된 용어 아닌가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아니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법정 단위니까 뭐 법에서 정한 단위 그런 거 아닌가요? 1번이랑 7번인 것 같은데. 네. 5번이랑 7번인 것 같아요. 1번, 6번, 7번 할게요. 저는 2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좀 헷갈리는데 틀린 게 있는 거죠? 4번인 것 같아요. 이건 3번이요. 아까 그 초랑 모는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나머지도 이렇게 좀 많이 어려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말도 있었고, 그리고 평소에 주변에서 많이 쓰는 말들도 있어서. 사실 저는 법정 단위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색했던 말들을 골랐던 것 같아요. 저 근이라는 말이 좀 그램이랑 근이랑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 그거 그냥 골랐습니다. 아, 평이랑 돈이 근데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인가요? 비법정 단위 평과 돈,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평은 우리나라 고유의 단위가 아닌 일제의 측량부대가 국토를 약탈하는 데 사용했던 단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일상 속에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가 아닌 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897년, 조선은 일제의 침탈에 맞서고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독립국임을 선포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의 법률 1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고유의 단위인 결부속합법에 국제 단위 체계인 미터법을 적용한 도련형 규칙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련형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세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피, 무게, 길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련형이 필요했습니다. 법정 단위는 거래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한 나라의 역사를 반영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생각도 안 해봤고 몰랐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올바른 법정 단위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평이랑 돈은 평소에 너무 쉽게 들었던 말들이라서 일제강점기 때 잔재란 얘기는 처음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안 좋은 아픈 역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려서 최대한 안 쓰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인데 앞으로 그 정확한 단위를 좀 사용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많이 소개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썼던 단위들인데 그 법에서 이렇게 정해진 단위들이니까 저도 올바른 단위들을 쓰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미터를, 킬로그램을, 초를, 켈빈을, 칸델라를, 암페어를, 모를, 법정 단위를 사용하겠습니다.